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우부서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표현은요. 문장 맨 그대로를 붙이고 동사 앞에 여를 붙여서 야오 슬머슬머러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준거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동의합니다 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한자 뜻을 같이 하다란 동의라는 한자를 그대로 상용해서요. 와 동의 이렇게 말하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뭐뭐 했다는 러를 갖다 붙여서 와 동일러 이렇게 말했었죠. 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은 수로 앞에 뿔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했죠. 와 뿌 동의. 알겠습니다 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을 알겠다란 말로 이해하셔서 와 쯔다올러 이렇게 이해했고요. 이해했습니다 라는 말은요 어떠한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단어로 기억하셔서 와 밍바일러 이렇게 말했었죠. 저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은요 알긴 아는데 확실치 않다라는 말로 이해해서 이렇게 말했죠. 와 부타이 칭추. 이걸 응용해서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이해는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로 이해하셔서 이렇게 말했었죠. 와 부타이 밍바이. 자 저는 잘못 들었습니다 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추어가 와서 잘못 뭐뭐하다는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동사만 딱 갖다 껴서 우와 팅추얼러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저는 잘못 말했습니다 라는 말 역시 동사만 갖다 바꿔서 우와 슈어 추얼러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 어순이 중요하다. 동사 앞에 정자이를 붙이고요. 문장 맨 끝에 너를 붙여서 정자이 什么什么 너라는 패턴을 만들면요.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다는 말은요. 먹다 밥을 그래서 吃饭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만약 지금 식사 중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正在吃饭呢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커피를 마시란 말은요. 마시다 커피를 그래서 喝咖啡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커피 마신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正在喝咖啡呢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패턴만 정리해 본다면요. 문장 맨 그대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는 현재 부정, 메이는 과거 부정 이렇게 정리했었죠. 문장 맨 그대로가 오면 무슨 문, 뭐뭐 했다는 완료를 의미했고요. 야오 什么什么了라는 말은 곧 뭐뭐 할 것이라는 미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배우는 정자이 什么什么呢라는 패턴은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말은요. 우선 오다, 라이. 그래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은 동사 앞에 정자이와 문장 끝에 너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정자이 라이너.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단어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 봅니다. 지금 식사 중입니다라는 말은 우선 식사하다 먹다 밥을 그래서 吃饭.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식사 중입니다라는 말은 동사 앞에 정자이 문장 끝에 너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자이 吃饭呢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라는 말은요. 우선 회의하단 말은 열다 회의를 이러한 구조로 카이 회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라는 말은 동사 앞에 정자이와 문장 끝에 너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정자이 카이 회의呢 자 여기서 잠깐
지금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의 표현에서는요. 보통 동사 앞에 정 또는 짜이 또는 정 짜이 중 어느 하나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너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또한 혼자 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국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나요? 라는 말은 우선 하다, 주어. 뭐하고 있나요? 라는 말은 하다, 무엇을 이러한 구조로 주어, 什么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나요? 라는 말은 동사 앞에 짜이와 문장 끝에 너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짜이, 주어, 什么呢? 근데 누구? 그녀는. 그래서 다 짜이, 주어, 什么呢?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진행의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영화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우선 영화보다 보다 영화를 이러한 구조로 칸, 띠에닝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너만 갖다 붙여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칸, 띠에닝, 너. 이어서 또 갑니다. 지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라는 말 역시 우선 차 마시란 말은요. 마시다, 차를 이러한 구조로 허차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지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라는 말 역시 문장 맨 끝에 너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허차나.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우선 탁구 치다, 즉 치다 탁구를 이러한 구조로 따, 핑팡, 치우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지금 탁구 치고 있습니다 라는 말 또한 동사 앞에 짜이만 갖다 붙여서 짜이다, 핑팡, 치우 이렇게 진행의 표현을 말할 수도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엄마는 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우선 밥을 하다, 하다, 만들다, 밥을 이러한 구조로 주어판 이렇게 말하고요. 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역시 문장 맨 끝에 너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주어판너. 근데 누가? 엄마가. 그래서 마마 주어판너 이렇게 말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복습하다는 말은 우리말 한자 그대로 후시 이렇게 사용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동사 앞에 정짜이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정짜이 후시. 이것을 응용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우선 텔레비전을 보다란 말은 보다, 텔레비전 이러한 구조로 칸, 띠엔시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 역시 동사 앞에 정, 짜이를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정, 짜이, 칸, 띠엔시.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청소하다는 말은요. 손으로 탁탁 털고 쓸다 이러한 단어 구조로 다, 싸오 이러한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요. 방 청소를 하다는 말은 청소하다, 방을 이러한 구조로 다, 싸오, 방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동사 앞에 짜이만 갖다 붙여서 짜이, 다, 싸오, 방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응용해서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역시 우선 인터넷을 하다는 말은 시작하다, 인터넷, 그래서 샹왕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 앞에 짜이와 문장 끝에 너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짜이 상왕 너. 지금 뭘 찾고 계신가요? 라는 말 역시 우선 뭐 찾고 있나요? 라는 말은 찾다 무엇을, 그래서 자오 샤머 이러한 구조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동사 앞에 짜이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짜이 자오 샤머.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고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고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행운이 있기를 바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중고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리, 위치, 순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패턴은요. 우리말 한자 빌 축자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중국어로 쭈라고 읽어준 이 단어는요. 뭐뭐하기를 바래요 라는 문장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쭈닌 주르륵 뭐뭐하기를 바랍니다는 패턴과 쭈닌 什么什么 快乐 즐거운 뭐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쭈닌 什么什么 愉快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행운이 있기를 바래요 라는 표현은요. 첫 번째 패턴인 쭈닌 주르륵 패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행운이란 말은요. 좋은 운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윈.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뭐뭐하기를 바라다 좋은 운이 있기를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셔서 쭈닌 하윈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좋은 꿈 꾸길 바래요 라는 말을 살펴보면 우선 뭐뭐하기를 바래요 라는 패턴을 떠올리면서 쭈닌 주르륵 이런 패턴을 생각하시고요. 여기다가 좋은 꿈인 하오멍 이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하기를 바라다 좋은 꿈 꾸기를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셔서 쭈닌 하오멍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살펴보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뜻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생일날 즐겁기를. 즉 이러한 말은요. 뭐뭐하기를 바라다 특정일 기념일에 즐겁고 유쾌하기를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즐거우면요. 우리말 한자 쾌락을 붙이고요. 어떻게 만들까요? 쭈닌 什么什么 快乐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유쾌하면 우리말 한자 유쾌란 한자를 그대로 붙여서 쭈닌 什么什么 愉快 이렇게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생일날 즐겁기를 이렇게 이해하셔서 쭈닌 생일 快乐 이러한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보세요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표현을 말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즐겁기를 이렇게 말이죠. 그럼 어떤 패턴을 떠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뭐뭐하기를 바라다, 기념일에 즐겁기를 이란 패턴인 쭈닌 什么什么 快乐를 사용한 이러한 표현을 만들면 되겠죠. 쭈닌 성탄절 快乐. 자, 이걸 응용해서 우리말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와 같은 표현을 말하고 싶다면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유쾌하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럴 때는 어떤 패턴을 떠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뭐뭐하기를 바라다, 특정일에 유쾌하기를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쭈닌 什么什么 愉快 요걸 사용한 쭈닌 쪼뭐 愉快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쭉쭉 달려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라는 말은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설날 춘절에 유쾌하기를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럴 땐 또 어떤 패턴을 떠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뭐뭐하기를 바라다, 기념일에 유쾌하기를. 그래서 쭈닌 什么什么 愉快를 사용한 쭈닌 춘제 愉快 이렇게 만들고요. 이어서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는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중추절에 즐겁기를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럴 땐 또 어떤 패턴을 떠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뭐뭐하기를 바라다, 기념일에 즐겁기를. 그래서 쭈닌 什么什么 快乐 패턴을 사용한 쭈닌 중추지의 快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역시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해 즐겁기를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럴 땐 또 어떤 패턴을 떠올릴까요? 그렇죠. 뭐뭐하기를 바라다, 기념일에 즐겁기를. 그래서 주닌 什么什么 快乐라는 패턴을 사용한 주닌 신년 快乐 이렇게 만들고요. 이어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는 말은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여행길에 여행 도중에 즐겁기를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럴 땐 또 어떤 패턴을 떠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뭐뭐하기를 바라다, 기념일에 유쾌하기를. 그래서 주닌 什么什么 愉快를 사용한 주닌 旅途 愉快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해신코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행운이 있기를 바래요 라는 말은요, 뭐뭐하기를 바래요 라는 패턴인 주닌 주르륵 패턴을 사용한 주닌 하오윈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좋은 꿈 꾸기를 바래요 라는 말은요, 주닌 하오멍 이렇게 말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생일에 즐겁기를 이란 구조로 주닌 생일 快乐 이렇게 말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즐겁기를 이란 구조로 주닌 성탄제 快乐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걸 응용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라는 말 역시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유쾌하기를 이란 구조로 주닌 조모유快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란 말 역시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춘절에 유쾌하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춘제 유쾌 이렇게 말했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란 말은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중추절에 즐겁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종치우지의 快乐 이렇게 말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즐겁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신년 快乐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으로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는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여행 도중에 유쾌하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旅途 愉快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갖다 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